건강의 해결. 저 몇십 킬로그램.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 저 어떻게 한 손으로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 한 손으로 힘들어요? 힘들죠. 무게가 있는데. 그렇죠. 무게가 있는데. 하지만 무거운 고기를 드는 일이 오히려 팔기를 기르는 데엔 도움이 되었다는데 장정 3명이 들어야 하는 것도 오른팔 하나로 거뜬히 옮길 정도라고. 대단하시다. 뼈도 다 있는데.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마당도 인걱정. 사람이 아니래요. 아, 인걱정. 유명해, 유명. 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보다 깜짝 놀라죠. 저희는 막 두세 명이 같이 할 거를 그쵸? 혼자서 다 하니까. 그렇다 보니 인걱정이라는 그 소문이 어디 안 날 수가 있나. 아니 근데 갑자기 배달 중에 왜요? 뭐 하시는 왜요? 거래요? 신호에 걸렸을 때 이렇게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팔씨름 운동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훈련이었어요. 1분 1초가 아까워 운동한 그 결과로 이게 몇 번 하다 보면요 부러져요? 이렇게 부러지더라고요. 아 이거 다 부러진 거예요? 예. 딴 거 가지고 하시지 연습을 좀. 그러니까 사이드미러를 상대방 팔 삼아 팔씨름 연습을 마치고 저게 세잖아요. 일터로 돌아가는 길. 어? 그런데 뭘 보는 거예요? 오. 오. 아, 왜 그러세요? 아, 잠시만요. 어머머, 악수까지? 몸 진짜 좋아 보이시네. 무슨 부탁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더니 난데없는 팔씨름 대결. 입는 힘껏 누르는데 넘어간다 넘어가. 세신데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우 힘 무지겠어요. 그래요? 예. 저도 힘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도 아우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시합을 해요? 세 보이시는 분 있으면은 그냥 거리낌 없이 가서 한 판씩 하고 그럽니다. 어? 잠시만요. 내 눈에 포착된 두 번째 상대. 강해 보이셔가지고. 귀엽다. 팔뚝이 그림에서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긴장감 속에서 펼쳐진 팔씨름 대결의 승자는. 마장동 인걱정의 승리로 돌아갔다. 상승세를 이어 숨어있는 고수를 찾아다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 지치지도 않는지 벌써 연달아 세 번째 대결. 다 이기셨어요. 와, 이 우시장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힘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대부분 받아주시더라고요. 예, 예. 다 이겼어요? 예, 아직까지는 뭐 진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 막 간신히라도 이기고 있습니다. 우택 씨의 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까지 나서서 확인해 보는데. 진짜요? 하나, 둘, 셋. 나 센데. 날 이긴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러세요? 네. 네, 우리 직원 중에서 제일 잘하거든요. 네. 아, 진짜요? 진짜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놀랐는데. 다양한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 팔씨름에 사용되는 근육을 낮게 분석했을 때 하나하나의 근속이 근육들이 모두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쥐는 힘, 즉 악력은 평균 30대의 평균치의 한 150%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150%보다 더 높은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근육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그야말로 무쇠팔과 다름없다는 말씀.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 두 아이가 아빠를 반겨주는데. 오른팔만 세요. 오른팔만. 도착하자마자 놀아주기에 바쁘다.
최고. 지연이 최고. 애들은 항상 아빠를